팀 유일하게 3점 선수가 30% 넘었던 선수거든요. 예. 29-19. 이제는 10점 차가 됐습니다. 5분 안쪽으로 경기가 지나갔고요. 아, 그럼 외곽에서의 석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. 최원재. 어, 변준현 선수가 경기 운영을 참 잘해주고 있네요. 예. 욕심을 내지 않고 있어요. 변준현. 바로 욕심을 내는데요. 네. 자, 이런 플레이를 두고 또 무리한 플레이라고 할 수 없겠죠. 네. 네, 잘해주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어, 최근 두 개의 국제 대회를 출전하면서 또 대표팀으로서 느끼고 온 게 많이 있겠죠. 그렇습니다. 아, 손성환. 발목 부상까지 조금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. 오른쪽으로 빼줬습니다. 이광진 가볍게 내주고 변준영이 들어갑니다. 아, 골 밑에서 아, 이런 슛으로 치네요. 네. 다시 이쪽 정호상 석점 들어갑니다. 네, 정호상 선수도 결코 떨어뜨려서는 안 되는 선수인데요. 예. 오늘 1쿼터에도 석점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지금 상명대 입장에서는 외곽과 안쪽 상당히 고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대회를 플레이오프로 앞두고 이 서대성 감독이 가장 또 추천했던 선수 중 한 명이 바로 정호성 선수거든요. 네. 자, 그만큼 감도 좋고요. 또 뚝심도 있는 선수입니다. 그렇습니다. 동국대학교 3학년 별명이 호랑이라고 하는데요.